근데 좀 확실히 M3U 8이에요? M3U A시에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영상 스트리밍과 관련해서 발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또 어디선가 이 강의를 들은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아, 정말요? 어. 네. 데자뷰인가요? 네, 저. 자,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빠르게 넘어갈게요. 네, 대시JS, 뭐 HLJS, 그리고 샤카 플레이어,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그 스트리밍 프로토콜 클라이언트 사이드 구현체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HTML5 다양한 오픈 소스들이나 이제 아카마이 뭐 이런 어떤 기업 플레이어들은 대부분이 다 이런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프로토콜, 스트리밍 프로토콜 구현체를 이용해서 구현한 플레이어들이거든요. 이제 아카마이 어댑티브 미디어 플레이어는 HLSJS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플로우 플레이어, 그리고 그 플로이드 플레이어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TV 플레이어도 HLSJS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V라이브 같은 경우, V라이브 서비스의 라이브용 플레이어는 대시JS와 HLSJS를 모두 사용해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직접 구현을 했겠죠? 네, 자사들이 구현을 했을 건데, 유튜브도 제가 알기로는 대시 쪽에 스펙을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저런 오픈소스 프로토콜을 쓰는지는 모르겠고, 아, 제가 봤을 땐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시JS 그 스펙 그 구현에 컨트리뷰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구현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노멀한 제너럴한 구현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쓰지 않을까요? 분도 계실 텐데요. 두 라이브러리는 정확히 말해서 스트리밍 프로토콜의 클라이언트 사이드 구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스트리밍 프로토콜이 뭐야? 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스트리밍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리밍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텐데요. 스트리밍이란 뭘까 하면, 이제 멀티미디어 파일을 다운로드함과 동시에 실행을 하는 방법 또는 기술을 뜻하는 말이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동영상을 예로 들어볼게요. 동영상은 용량이 굉장히 큰 편이죠. 요새는 몇 기가는 우습게 넘어가고요. 몇십 기가 영상도 흔한데요. 이걸 인터넷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 모든 영상을 다 다운로드해야만 재생을 할 수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에는 약 지금 제가 가정하는 동영상 파일은 2GB 영상이고요. 2017년 지디넷 기사를 보면 실제 통신 3사의 4G 다운로드 속도는 133Mbps라고 합니다. 2GB짜리를 받으면은 이제 16000Mbps니까요. 16000Mbps를 모두 다운로드하는데 2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압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빨리 다운로드 되는데, 좀 이해하기 편하게 일단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2분이 걸린다. 그래서 1초 정도 기다렸다가 30초 정도 기다리고 뭐 1분 기다리고 이제 1분 50초까지 기다리고 이제 2분이 지나서야 재생이 시작된다 이거죠. 그러면 사용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이 엄청 증폭되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 드리는 와중에도 뭐 요새 그런 동영상 서비스가 어딨어, 뭐 버튼 누르면 바로 나오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맞는 말이고요. 영상 요새는 이제 당연히 영상 전체를 다운로드 하지 않아도 우리는 영상을 볼 수가 있죠. 영상 재생이 필요한 만큼만 다운로드 받아지면 재생을 바로 시작을 하고 계속해서 추가적인 영상을 계속해서 다운로드 하는 방식, 이러한 방식을 이제 그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스트리밍은 이제 방식이나 기술을 말하는 거라서요. 스트리밍처럼 동작만 하면 스트리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현하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독자적인 방법으로 마구 구현해도 괜찮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 이제
서버 측은 나름대로 스트리밍 방식대로 독자적인 어떤 방식으로 구현을 하면 클라이언트 쪽은 또 그거에 맞춰서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제대로 정리된 문서가 없고 공유가 되지 않는다면 구현에 굉장히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규약 혹은 정규화된 방식, 그러니까 상호간의 약속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하는 방식에 대한 약속을 정의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스트리밍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스트리밍 프로토콜에는 여러 개가 있는데 뭐 MPEG의 MPEG-, 애플의 HLS, 어도비의 HDS, 마이크로소프트의 스무스 스트리밍 이렇게 있습니다. 뭐 네 가지나 되기 때문에 좀 많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대표적인 프로토콜은 대시랑 HLS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대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대시 표준화 그룹인 인더스트리 포럼에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대시랑 HLS만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표준화에 기여하는 기업은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아카마이, 퀄컴, 뭐 넷플릭스, 구글, 삼성, LG 등등 이제 대시 인더스트리 포럼에 참여해가지고 스펙을 함께 기여하고 있어요. 책정하는데. 플로도 있네요. 네. 근데 이제 대시 인더스트리 포럼에는 애플이 없어요. 사실 HLS도 애플이 표준화를 목표로 개발한 기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시라는 표준화 그룹에 또 참여하는 게 좀 껄끄러웠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냥 예측만 해봅니다. 어쨌든 HDS나 스무스 스트리밍을 제외한 대시랑 HLS만 우리가 당장 신경 쓰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HL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HLS는 HTTP 라이브 스트리밍이라고 플레임을 가지고 있고요. 애플사가 개발한 스트리밍 프로토콜입니다. 퀵타임, OSX, 뭐 iOS, 그리고 뭐 사파리 브라우저, 대표적인 애플의 브라우저죠. 등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고요. 줄여서 HL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애플에서 표준화를 목표로 만든 프로토콜이고요. 그래서 RFC8216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뭐 RFC에 등록되어 있다면 뭐 표준화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 등록만 되어 있는 거고요. 인터넷 표준을 위한 트랙을 타고 있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인터넷 표준을 위해서 그 리퀘스트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통신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HTTP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전용 프로토콜이 따로 없다는 뜻이 되겠죠. 파일을 전송하고 받고 하는 데는 HTTP를 사용한다 이거고요. 그 말은 이제 기존 HTTP 서버만 있으면은 사실 그 바로 활용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미디어 컨테이너 포맷은 MPEG-2 TS, 트랜스포트 스트림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MP4, 정확히 말하면 프래그먼티드 MP4라고 하는 미디어 컨테이너 포맷을 지원합니다. 매니페스토 파일로는 이제 M3U8을 사용합니다. 뭐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자면 MP2 TS는 확장자로는 TS고요. 뭐 그 하나의 영상을 전송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TS 파일을 생성하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영상 코덱으로는 H.264랑 이제 음성 코덱으로는 AAC 음성 코덱을 사용해서 그 포맷을 하고 있습니다. M3U 파일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미디어 파일 경로를 플레인 텍스트로 작성한 파일이에요. 그래서 M3U 파일의 인코딩은 원래는 윈도우 125이나 CP932로 많이들 한다고 해요. 옛날부터 있었던 스펙이라서요. 그래서 이제 그 인코딩을 UTF-8로 할 때 M3U8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UTF-8로 인코딩된 파일이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요새는 다 UTF-8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외로 이제 확장 타입이 있어요. Extended M3U라고 하는 확장 타입이 있는데 사실 이제 M3U라는 파일은 근래는 다 Extended M3U라고 보시면 됩니다. Extended M3U는 좀 더 기능이 추가된 명세가 추가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HLS의 M3U도 Extended M3U로 작성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요. 네,
뭐 간단하게 이제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h.264 그리고 AAC 그 코덱 포맷 동영상 파일을 10초 정도 작은 단위로 분할하는 작업을 합니다. 두루루 분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때는 MPEG-2 TS 컨테이너 타입의 세그먼트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분할된 파일의 재생 순서가 작성된 매니페스트 파일을 생성을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M3U 파일로 생성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M3U 파일에는 분할한 동영상 파일을 어떤 순서로 몇 초간 재생해야 된다 라는 것들이 텍스트, 그냥 플레인 텍스트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 HLS를 지원하는 브라우저나 애플리케이션에서 매니페스트 파일을 읽어서 재생을 시작합니다. 먼저 매니페스트 파일을 읽고 그 안에 이제 어떤 동영상이 어떻게 분할되어 있는지 읽은 다음에 첫 번째부터 순차적으로 동영상을 불러오고 재생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세그먼트 파일을 다 불러오게 되면 재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별개로 두 번째 세그먼트 파일, 세 번째 세그먼트 파일은 뒤에서 계속 다운로드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동영상 중간부터 재생할 경우에는 M3U 파일에 근거해 가지고 그 타임에 맞는 세그먼트 파일을 먼저 다운로드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스트리밍을 할 수 있게 되는 프로토콜입니다. 네, 실제로 분할된 파일이고요. 보시면 저 playlist.m3ua 요 파일이 아까 말씀드렸던 매니페스트 파일이 되겠고요. 저 파일 안에 실제 세그먼트 파일들이 어떤 순서로 재생되어야 되는지가 플레인 텍스트로 작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TS 파일 군이라고 하죠. 여러 개, 하나의 동영상이에요. 원래는 하나의 동영상을 여러 개의 동영상으로 지금 분할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M3UAA 파일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데, 저 EXT라고 하는 건 아까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Extended M3U에 붙는 그 프리픽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밑에 보시면, 10.5초 단위로 분할된 파일이고, 그 파일은 세그먼트 000이다. 그 다음에 뭐 1.45초 해서 이거는 세그먼트 001이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작성된 단순한 플레인 텍스트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게 10.5초 정도가 기준인데, 만약에 나눴는데 사이즈가 크면 그쵸, 더 네. 작은 분량의 파일로 네, 맞습니다. 사이즈를 맞추는 거거든요. 네, 파일 네, 사이즈를. 이제 초에 정확히 맞추는 건 아니고, 이 용량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송 속도에 따라서 어떤 세그먼트 파일이 너무 커버리면 전송 속도에 따라서 그 세그먼트 파일을 다운로드 하기 전에 재생이 시작되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를 기준으로 하되 용량도 함께 고려해서 세그먼트를 나누게 됩니다. 그럼 한번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테스트 영상으로는 빅벅 버니를 사용을 했습니다. 예, 대표적인 어떤 HTML5 플레이어들은 이 빅벅 버니 파일을 이용해서 데모를 작성을 많이 해놔서 자주 보셨던 이미지겠죠. 네, 이렇게 해서 먼저 기존의 하나의 동영상을 그 HLS용 파일로 분할하기 위해서는 FFmpeg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쓰게 되고요. 그래서 OSX에서 테스트를 해보신다면 홈브로로 FFmpeg을 설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특정 동영상 저 밑에 부분을 볼게요. 저기 대시 I가 인풋이거든요. 그래서 빅벅 버니 180p 동영상이죠. 180p 동영상을 인풋으로 넣고, 그 다음에 뭐 영상 코덱, 오디오 코덱 지정해주고, 그리고 밑에 세그먼트 타입에 5 했죠. 5초 정도의 분량이다 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는 그런 명령하고요. 이 명령을 실행하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파일이 나뉘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가장 간단한 방법, 그냥 파이썬의 심플 HTTP 서버를 이용해 가지고 HTTP 서버를 실행하면 사파리로 접근했을 때 동영상 재생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HTT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스트리밍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그 프로토콜 필요가 없어요. HTTP만 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실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 플레이어로 재생할 때는 플레이어 src에다가 아까 m3ua 파일을 src로 걸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 재생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지금 빅벅 버니 180p 동영상이 있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hls 파일로 분할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디렉터리를 만들어 볼 거고요. hls 이 파일, 이 디렉터리 안에다가 여러 개의 세그먼트 파일과
M3UA 그 플레이리스트 파일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FFmpeg 실행을 하면,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인풋에 그 빅버번이 아까 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그 커맨드 그대로고요. 그래서 세그먼트 리스트는 hls/playlist entry_ua의 파일로 생성할 거다. 맨 마지막에 세그먼트 파일 형식은 이제 %03d에서 저쪽이 이제 증가되는 숫자의 위치가 되겠고요.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 실제로 기존 동영상을 이렇게 여러 개의 세그먼트 파일로 분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분할을 하게 되면 이제 실제적으로 HLS 디렉터리에 이렇게 여러 개의 세그먼트 파일과 그리고 상단 부분을 쭉 올라가서 보시면 여기에 플레이리스트 파일이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파이썬 심플 서버를 실행을 하고, 네, 이렇게 접속을 하면 이렇게 뜨고요. 이 파일을 실제 그냥 바로 접근을 하면 이렇게 동영상이 재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접근하는데 재생이 되나요? 그쵸. 아까 기본 네이티브로 저거를 지원한다 그랬죠. 네. 그리고 이제 접근하는 순간에 이렇게 여러 그 세그먼트 파일의 요청이 쭉 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HLS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플사에서 개발한 거고, 사파리에서 지원하고 있고, 뭐 퀵타임에서 지원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브라우저 내 네이티브로 구현체가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M3UA 파일만 접근하더라도 사파리에서는 비디오 재생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쯤에서 이제 멀티비트 레이트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그 멀티비트 레이트는 비디오 플레이어에서 자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었던 그 화질 선택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이고요. 비트레이트가 다른 여러 개의 영상을 준비하고 필요에 따라 영상을 전환하는 방식이나 기술을 뜻합니다. HLS 기준으로 설명을 이어드리면요, video.m3uah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은 아까 플레이리스트랑은 다른 파일이에요. 무슨 파일이냐면 비트레이트별 어떤 플레이리스트를 불러올지가 명시되어 있는 파일, 메인 파일이고요. 실제적으로 아까 우리가 생성해봤던 그 동영상 세그먼트 파일과 플레이리스트 파일은 하단에 보이는 저 비디오 로우, 그리고 비디오 미드, 그리고 비디오 하이 이렇게 나눠진 여러 개의 비트레이트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동영상 셋을 준비하게 되는 거고요. 이 video.m3ua 파일을 읽는 것으로 실제 그 비트레이트에 따라서, 그 비트 정성률에 따라서 동영상을 선택 재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 자체를 이제 멀티 비트레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기준을 소개해드리면 유튜브 실시간 스트림의 해상도 및 비트 정속률이고요. 얘네들도 뭐 2030p인 경우에는 뭐 300에서 700킬로 비트 퍼 세컨드 초당 비트 정속률, 킬로 비트 정속률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peer5.com에 있는 어떤 테이블을 제가 가져온 건데요. 좀 보기 편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퀄리티에 따라서 비트 정속률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저 비트 정속률 안에 해당하는 영상을 재생하겠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기준을 이용해서 멀티비트 레이트용 아까 그 메인 M3UA 그 파일을 작성해 봤고요. 그래서 실제 보시면은 이제 밴드위스 그 140만 비트 퍼 세컨드라고 작성해 놓은 게 이제 그 1400 킬로비트 퍼 세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속도가 1400 킬로비트 퍼 세컨드 이하라면 이제 여기 480p 동영상을 재생하겠다. 그 다음에 2800 킬로비트 퍼 세컨드라면 720p를 재생하겠다. 기준이 밴드위스 기준이에요? 리솔루션 해상도 기준인가요? 저 밴드위스에 들어가 있는 인터넷 속도라면 저 동영상을 재생한다라는 거죠. 그럼 저 리솔루션은 맵이에요. 동영상의 화질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동영상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비트 크기. 네, 정보예요, 정보.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킬로비트 퍼 세컨드라면 저 이제 1080p 동영상을
재생하겠다 이렇게 정보를 매핑한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1080p 동영상을 재생하겠다는 거는 그 밑에 playlist.m3uae 그게 이제 그저 1080p에 해당하는 동영상은 저것이다라는 파일명 경로가 작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 저기 이제 그 일곱 번째 라인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밴드위스하고 리솔루션 두 개에 대한 정보가 있잖아요. 네. 근데 밴드위스 기준으로 저거 이하일 때 이상일 때는 8번 리스트를 재생을 하는 건지 네. 리솔루션이 저거 기준으로 8번 리스트를 재생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밴드위스가 저 7번 라인에 해당하면 그 V2가 실행되는데 그 V2의 있죠. 레솔루션이 1920이라는 거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정보는 저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리솔루션 기준. 그거는 가져오기 전에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정보로 판단을 해야 돼요. 이 정보를 판단해서 해당한다. 그때 재생해야 되겠다 해서 플레이리스트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플레이리스트는 처음에 다 가져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 만약에 720p 동영상 재생이 필요하다. 그때 가져오게 되는 파일이라서 사실 저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작성한 그 텍스트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네,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재생을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밑에 이제 버튼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로 작성해 놓은 거고요. 이거를 간단하게 데모를 또 드릴게요. 아이고, 이거는 끌게요. 그리고 아이고, 네. 이건 너무 작을 것 같은데 동영상 쪽에서는 이걸로 말고 네, 이 비트레이트를 제가 그 몇 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게 로우 그리고 이게 미들 이게 하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480p, 720p, 1080p입니다. 그리고 이 메인 파일 역에 이제 비트레이트 그 메인이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텍스트가 작성된 메일이고 이제 하다 여기 들어가면 여러 개의 세그먼트 파일과 그리고 실제 이 세그먼트 파일이 몇 초로 나눠져 있고 어떤 동영상 파일 순서로 재생해야 될지가 작성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이거를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테스트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파이썬을 실행해서 마찬가지로 심플 HTTP 서버를 실행하고요. 잠시만요. 네, 실행을 하게 되면 사파리에서 새로워침에서 접속을 할 건데요. 이제 재생을 시작하게 되면 네. 이렇게 재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재생하는 와중에 내가 720p 바꾸면 되게 커졌죠? 1080p는 재생하는 와중에 이렇게 화질이 스위치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더 큰 화질, 작은 화질 이렇게 매뉴얼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네 사파리 브라우저는 이거를 이제 자동으로 또 비트레이트를 맞춰주기도 합니다. 매뉴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현을 한 거예요. 일부러 HLS.js를 활용해서 HLS.js를 활용해서 네. 보시면은 여기에 맨 처음에 이 매니페스트 파일이 파싱 되면은 그 매니페스트 파일에 있는 레벨 정보를 가지고 버튼을 렌더링 해주는 거고요. 버튼을 렌더링 한 다음에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제 그 인덱스 값을 커런트 레벨로 조정을 해주는 식으로 제가 일단 커런트 레벨이 그 리솔 그 해당 그 비트레이트 네 그렇죠. 이걸 파싱하면은 아까 그 매니페스트의 정보가 배열로 담기게 되거든요. 이렇게 배열의 인덱스 값을 커런트 레벨로 주면 HLS가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레벨을 세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멀티 비트레이트는 이해하셨겠지만 여러 개의 비트레이트별 여러 개의 동영상 셋을 준비해가지고 작성을 하는 걸 제공을 하는 걸 말하고 비트레이트를 계산해 영상 품질을 자동으로 전환하는 것을 어댑티브 비트레이트라고 합니다. 매뉴얼하게 하느냐 오토 퀄리티 스위칭 하느냐 이 정도의 차이인데요. MPEG-HLS 스트리밍 프로토콜은 모두
어댑티브 비트레이트 환경을 대응해요. 지원하죠. 그냥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프로토콜을 다른 말로 어댑티브 비트레이트 스트리밍 또는 어댑티브 스트리밍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댑티브 스트리밍이라고 더 자주 불러요, 사실은. 이거는 JW 플레이어에서 가져온 거고, 뭐 비트레이트에 따라서 영상 재생을 하고 밑에선 종합적으로 전체 동영상이 어떻게 재생됐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다음으로 MPEG-를 설명드릴게요. MPEG-는 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입니다. 아까 Adaptive Streaming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MPEG-는 HLS와 마찬가지로 통신의 HTTP를 기반으로 한 스트리밍이고요. 그리고 굴지의 기업들이 표준화를 위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ISO 국제표준 규격인 ISO IEC 2301-6의 문서로 배포가 되고 있어요. 스펙 문서는 대신은 미디어 컨테이너 포맷에 제한이 없고요. 매니페스트가 HLS랑 다르게 XML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말하기로는 그래서 더욱 풍성한 정보를 담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 파일을 미디어 프레젠테이션 디스크립션에서 MPD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MPD 파일에는 DRM 정보까지도 명시할 수가 있습니다. HLS와 기본적인 원리는 같아요. 똑같고요. 여러 개의 세그먼트 파일로 나누고 뭐 매니페스토 파일 먼저 불러오고 이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MPEG-도 HLS처럼 일반적인 웹 서버랑 동영상 세그먼트 파일로 나누고 플레이리스트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재생합니다. 자, 그래서 뭐 설명드리면 대시용 세그먼트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MP4 박스라는 걸 써야 되는데요. 맥에서는 이제 GPAC인지 GPEG인지 GPEG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그 도구를 쓰고 GPEG을 쓰고요. 그리고 매니페스트 및 세그먼트 파일 생성은 MP4 박스를 이용해서 저렇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파이썬 서버를 이용해서 HTTP 기반이니까요. 하면 되는데 사실 지금 재생할 수가 없어요. 재생할 수가 없고 네이티브로 대시를 지원하는 브라우저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an I 유저를 보시면은 MPEG 대시죠. MPEG 대시를 지원하는 브라우저가 하나도 없고요. 있지. 엣지는 원래는 과거에는 지원했는데 크로미움으로 바꾸면서 또 지원을 하지 않게 됐고요. 그리고 HLS도 마찬가지로 애플 쪽에 사파리 쪽 아니면은 사실 또 쓰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안드로이드는 지원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냐, 이제 미디어 소스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줄여서 MSE인데요. MSE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MSE는 W3C에서 표준화하고 있는 HTTP를 이용해 스트리밍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바스크립트 API고요. 모바일 사파리에서는 모바일 사파리는 이제 MSE를 지원하지 않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HLS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JS와 HLS는 이제 바로 이 그 설명드린 미디어 소스 API 익스텐션 API를 이용해 가지고 구현한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트리밍 프로토콜 구현체입니다. 아, 좋은데. 사파리가 MSE를 지원 안 한다고 했네. 예. 그러면 사파리에서는 HLS MSE가 아니죠. MSE를 지원하죠. 다 지원하죠. MSE를 지원하죠. iOS 사파리 보면. 그럼 iOS 사파리 HLS를 그냥 네이티브로 HLS를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그럼 그 모바일 사파리 iOS에서는 iOS 사파리에서는 그 HLS로 따로 커스텀하게 못 하는 거네요. 그렇죠. HLS 스펙을 준수해서 동영상을 재생해주면 되는 거. 근데 HLS, JS 내부에서 뭔가 바이패스 해주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분기를 근데 그 걔네들 도큐멘트를 보면 분기를 직접 하도록은 되어 있어요. 아, 우리가 직접 하도록.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JS, HLS, JS가 바로 미디어 소스 익스텐션 API를 이용해서 구현한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트리밍 프로토콜 구현체이고요. 그 고로 이제 브라우저가 MSE를 지원하면 -- 또는 HLS 스트리밍 프로토콜을 재생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실제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MPEG-DASH 프로토콜은 이제 -JS를 이용해서 파이어폭스, 크롬, 사파리 이렇게 재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MSE를 이용한 구현체니까요. HLS는 이제 모바일 사파리인 경우에는 네이티브로 바로 재생을 하고 나머지인 경우는 HLS, JS를 이용해서 다시 재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기 못할잖아요. HIS.
아, 예, 그렇네요. 자, 이것도 지원을 안 하면 역시 어쩔 수 없이 플래시의 힘을 빌려야 되겠죠. 플래시로 HLS 그 스트리밍 프로토콜 구현한 구현체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분기를 할 수 있고요. 넷플릭스는 이제 그 HTML5 그 플레이어를 제공하면서도 구버전의 IE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요. 실버라이트를 이용한 그 구현체 그 플레이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MSE는 조금 다르게 동영상을 그 재생하게 되는데요. 아까 사전에 HLS랑은 다르게 MSE에서는 세그먼트를 두 종류로 나눠요. 첫 번째로는 헤더 정보를 갖는 초기화 세그먼트, 이니셜라이즈 세그먼트랑 미디어의 본 내용을 갖는 미디어 세그먼트로 나눠요. 그래서 최초에는 초기화 세그먼트를 불러와서 헤더 정보를 세팅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미디어 세그먼트를 차례대로 불러와서 소스 버퍼에 전달하는 식으로 동영상을 재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MSE로 이용해서 동영상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이제 초기화 세그먼트를 별도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점, 이 점이 다른 거고요. 그래서 코드를 잠깐 보시면은 먼저 그 MPD 파일을 먼저 가져오게 되죠. 당연히 그 플레이리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요한 정보들이 다 있죠. 그래서 패치 API를 이용해서 MPD 파일을 가져오고요. 그거는 XML이기 때문에 돈파서를 통해 가지고 XML을 본 구조로 지금 파싱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엘리먼트에 미디어 소스를 연결하는 거죠. 이제 get element by ID는 비디오 엘리먼트를 가져오는 거고요. 비디오 엘리먼트를 가져오고 미디어 소스 객체를 만들어 와가지고 create object URL을 뽑아서 비디오 SIC에 넣으면은 두 객체는 이제 연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 소스에 그 영상 부포를 밀어 넣으면은 자연스럽게 비디오에서는 계속 재생이 되게 되는 거죠. 초기화 세그먼트를 먼저 불러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미디어 소스에는 처음에 미디어 소스를 그 뉴 하게 되면은 소스 오픈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스 오픈이 되면은 기본적인 어떤 코덱 정보라든가 밈 타입 정보를 세팅하게 되고요. 이건 MPD에 작성되어 있는 정보니까 사전에 세팅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MPD에서 이니셜라이제이션 그 엘리먼트를 통해 가지고 소스 URL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패치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 초기화 세그먼트를 가져오게 되겠죠. 초기화 세그먼트를 가져와서 그 소스 버퍼에 append 버퍼 해가지고 초기화 세그먼트를 딱 넣게 됩니다. 그러면 헤더 정보가 세팅되고 그 동영상을 재생할 준비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위에 보시면 소스 버퍼 add 이벤트 리스너 해가지고 update end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것이든 append 버퍼를 통해서 그 버퍼가 추가되면은 update end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해요. 그래서 무엇이든 추가되면 update end가 돼서 append 미디어 세그먼트가 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화 세그먼트를 가져와서 넣으면은 update end가 호출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미디어 세그먼트를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초기화 세그먼트 먼저 소스 버퍼에 추가해주고 그 다음부터 이어서 미디어 세그먼트를 소스 버퍼에 추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 세그먼트를 불러오는 함수고요. 이건 아까 그 리스너로 걸려있는 함수죠. 그래서 좀 쉽게 그냥 인덱스 그 변수를 활용해서 작성을 해놨고요. MPD에서 세그먼트 URL을 통해서 첫 번째 그 미디어 세그먼트 파일을 가져오고 마찬가지로 그것을 순회하면서 그 소스 버퍼에 append 버퍼에서 미디어 세그먼트를 쭉쭉쭉쭉 추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소스 append 버퍼에 그 미디어 세그먼트 버퍼가 추가되면 아까 업데이트 엔드가 호출된다 그랬죠. 그래서 업데이트 엔드가 호출돼서 append 미디어 세그먼트 함수가 재호출되고 그 인덱스가 업데이트 됐으니까 두 번째 세그먼트 파일, 세 번째 세그먼트 파일 계속 연달아서 추가되도록 작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재생을 하면 크롬에서 지금 재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600번이 1080p 동영상을 이제 대시에 맞게 세그먼트 파일을 나누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누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시로 들어가면 이렇게 여러 개의 세그먼트 파일이 나뉘게 됐고 여기에 MPD 파일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지금 잠깐 볼까요? 네, 여기 이제 MPD 파일, 여기 플레이리스트 파일이 되겠죠. MPD 파일이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MPD 파일을 열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XML로 그 미디어의 정보가 XML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거를 그냥 재생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MSE를 이용해서 자바 코드를 설명드렸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작성해 놓은 게 -html이고요. 이거를 -에다가 옮겨 붙여 놓을게요. 코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이거고요. 이제 아까 그대로 설명한 그대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npd 파일을 먼저 불러오고 그 다음에 비디오 엘리먼트를 초기화하고 이건 연결하는 거죠. 미디어 소스랑 비디오 엘리먼트를 두 개 연결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 세그먼트를 가져와서 그거를 소스 버프에 넣는 거죠. 넣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순회하면서 next source load 해서 순회하면서 미디어 세그먼트를 추가적으로 점진적으로 소스 버프에다가 계속 append 버프하는 코드입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재생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네트워크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금 세그먼트 파일을 쭉쭉쭉 불러오는 걸 볼 수 있고 이것을 불러오는 대로 이렇게 보시면 하얀색 게이지가 계속 차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버퍼가 차고 있는 거죠. 버퍼를 채우면서 스트리밍 그 동영상 재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건 일부러 저렇게 타임아웃으로 네, 좀 보기 편하라고 타임아웃을 일부러 걸어가지고 느리게 이제 육안으로 보기 식별하기 편하게. 근데 막 제가 작성을 유튜브 같은데 보면은 막 다 로드 하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는 이제 프로그래밍 하기 나름이죠. 제가 개발자 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프로그래밍 하기 나름. 그러면 그 네이티브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iOS 사파리에서는 그냥 계속 로딩되는. 그 구현체에 따라서 다를 제가 이제 그 iOS 사파리가 어느 레벨까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는 제가 아직 모르는데 이제 네이티브를 이용한다면 당연히 그쪽 구현체 정책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죠. 아 근데 네이티브밖에 사용 못하는 건 맞는 거죠? MSE 를 지원 안 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네. 지난번에 봤을 때 그냥 앱으로 그냥 돌려봐요. 지금 넷플릭스도 마찬가지로 그 iOS 사파리인 경우에는 동영상 재생을 제공하지 않고요. 앱을 계속 안 내요. 네, 안드로이드는 재생할 수 있죠. 네, 그렇고요. 이제 뭐 간단하게 제가 조사해 본 건데요. 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RTMP 프로토콜하고 HLS.js를 HLS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스트리밍 하고 있는 걸로 알게 됐습니다. 밑에 그 참고 기사는 이제 보안 이슈 기사인데요. 저 보안 이슈는 HLS의 보안이 아니라 RTMP의 보안 이슈의 기사였는데 해당 기사에 HLS도 쓴다라고 인터뷰가 돼 있어서 유추할 수 있었고요. 네이버 TV, V라이브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두 가지 프로토콜을 다 사용하고 있는 거고 트위치는 원래는 RTMP였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HLS로 지금 바꿨다고 하고요. 유튜브와 넷플릭스는 뭐 MPEG-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라테레비랑 아메바 TV는 일본 쪽 서비스인데요. 제가 일본 쪽 글을 좀 몇 개 찾아보고 알게 된 건데. 네, 저는 지금 MPEG-를 이용한다는 게 -js를 사용한다는 건 아니죠? 그것까진 모르겠는데요. 사용하지 않을까요? 싶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구현할 거고. 그리고 뭐 자사 플레이어를 만드는데 좀 필요한 기능이 있으면 그게 좀 코어적인 기능이면 -js에다가 컨트리뷰션 하겠죠. 토라테레비는 HLS.js, 아미바TV는 HLS-를 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